식사를 끝낸 세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어, 저거 찍는 것 같다. 택시. 어, 그러면 제가 MC 할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김지민 씨 남자친구 안 사귀어요? MC는 너무 저돌적이다. 근데 박은영 씨 그 어제 연락하던 남자랑 잘 지내고 있어? 어제 몰래 어제? 살짝 하시던. 어제요? 어 누구지? 여자밖에 없었는데 이상하다. 아, 그 셋 중에 한 명이요. 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김지민 씨 다시 연애를 한다면 네. 연예인 만나실 거예요? 그건 은영 씨가 잘 알지 않아요? 아 잠깐만. 너 약간 허경환이랑 약간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거짓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지? 경환 오빠가 좀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 아 너를 좋아하는 걸로? 아니 네가 약간 근데 경환 오빠 표정이 그러니까, 약간 진심 같았어. 아니 경환 오빠 약간 여자 많은 이미지로 이제까지 좀 굳혀졌잖아요. 어. 약간 순정적인 남자로 바뀌고 싶나 봐. 그게 바뀌려고 한다고 되나? 아니 남자로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 아니 근데, 있잖아 사실 그런 게.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경환 오빠 정도면 남자로서의 감정이 당연히 생기는 남자지. 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짓 하지 마. 웃고 떠드는 사이 인사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우리가 칫솔만 해결되면 그거 묻혀서 닦으면 되거든. 그러면 칫솔은 이따가 화방 같은 데 있으면 되겠다. 아, 칫솔을 사러 오셨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얼마나 했지? 4,500. 4,500원이면 괜찮아. 칫솔 값도 그 정도 하잖아, 그치? 한 방에. 위아래로 한 방에 이렇게 해준다. 이건 뭔데? 이거 천연모예요? 이것도 천연모 것 같은데. 이것도 천연모예요? 인조들 거. 인조 양모 천연모. 어, 진짜? 지선이, 지선이. 지선이 이거 주자. 6만 8천 밖에 안 해. 어, 지선이. 지선이. 본인 돈으로 내라 그러자. 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안전까지. 어. 그래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천연 염색. 그 있잖아. 오! 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지금. 이거 이런 거. 이거 야 이거랑 비슷. 야 어. 우와. 같은 거 같아. 찾았다. 어이 좋은 거인데. 염색이 약간 밝은 색이 안 나온다니까. 약간 흑개무리한 색이 맞아, 나와. 패셔너블하죠. 어.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꿀꿀했나?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만 저기 물 한 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막 조선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로.